가을날 절집 밥상에는 어떤 레시피가 숨어 있을까요? 방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김장을 담을 때 절집에서는 청각을 많이 넣죠. 오랫동안 먹기 때문에. 같은 재료, 같은 양념에서도 속세에서는 접할 수 없는 맛이 난답니다. 손님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너무 담백하고 깔끔하고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맛있어요. 스님들에게는 이 한 그릇이 맛있는 수양. 이 시간이 서로를 북돋아주는 위로의 시간. 맛있네. 해성스님 해놓은 게 더 맛있다. 다시 더 힘내서 열심히 정진하자는 암묵적인 어떤 서로의 위로. 혜성 스님의 맛있는 가을 레시피 한 그릇 맛보러 떠나실래요? 오늘은 경상남도 고성으로 갑니다. 올해도 예쁜 꽃 가득 피어낸 배추밭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는 혜성 스님을 만났습니다. 와, 배추가 너무 싱싱하고 좋습니다. 와, 아이고, 이건 아까보다 더 이 가을은 배추 한 포기를 비롯해 감사할 것이 참 많은 계절입니다. 아, 이 배추는 정말 더 싱싱하고 좋습니다. 조금 더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은 더 알이 찰 건데 조금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뽑아줘야죠. 와, 배추 큽니다. 제 얼굴하고 똑같죠? 아마 수연 너도 한번 안아봐라. 제 얼굴하고 똑같죠? 생각나는 노래가 있지 싶다. 한번 불러봐봐라. 배추, 배추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입도 뻥긋 코도 뻥긋 배추 뻥긋 배추 손님 배추가 꽃보다 예쁜 건 공들여 키워본 사람만이 아는 행복이요 기쁨이겠죠. 스님도 배추꽃같이 이쁘세요. 네. 아이고 이쁘다는 얘기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수행을 잘해서 얼굴이 빛이 난다 이런 얘기는 또 들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또 이쁘다는 얘기는 들으니까 또 세상 옛날 어릴 때 생각이 어릴 때는 그러면 많이 들으셨어요? 자주 들었죠. 너무 잘 됐습니다. 농사가 사찰 음식이란 땅에 씨앗 뿌려 농사 짓고 수확하는 것부터 요리의 시작. 모든 과정이 수양의 일부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랍니다. 수확을 끝낸 혜성 스님이 오늘 특별히 향하는 곳이 있답니다. 멀리 통영바다를 굽어보고 있는 광덕사. 혜성 스님과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출가한 사형 스님이 주지로 계신 곳이기도 하답니다. 안녕하세요. 배추패 왔어요. 배추패 왔어요. 다리 아프시면 앉으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배추빼서 스님께 김장 좀 해드리고 하려고 왔어요. 네. 먼저 출가하신 분을 사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은사스님 밑에서 같이 수행했던 그런 분이에요. 음식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참 야무지게 잘해요. 예. 오랜만에 안부도 묻고 맛있는 한 끼도 나누고 가을 김치를 담가주러 오셨다는데요.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버리는 게 아니고 시래기 해서 겨울 내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절집에서는 김치 반찬이 기본이 되는 만큼 행자 시절 배추 다듬는 일을 반드시 거친답니다. 저희들은 절에 들어가면 가장 기본으로 청소하고 무 썰고 다듬고 하는 것부터 배우니까
그래서 양념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하고 어떻게 봄에 모든 재료 나는 재료들을 처치해서 말렸다가 1년 내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양식이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려서 옛날 파 마늘 생강 같은 오신채를 쓰지 않는 만큼 사찰에서 먹는 김치는 담그는 법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는데요. 젓갈 같은 걸 안 넣는데 아, 젓갈 안 넣더라 해도 또 뭐 맛이 있을까요? 절김치가 맛있죠. 절맛이 나는 또 그 맛이 안 나겠습니까? 좀 담백한 맛이 나긴 하죠. 예. 아마 오신채도 안 넣고 하기 때문에 진정에서는 제가 가정에서는 늘 자신 있게 김치를 담았었는데 오늘 말은 또 우리 스님이 절김치를 또 잘 담으시니까 스님이 이제 또 담그셔갖고 한번 맛은 봐야죠. 절집의 스님들은 예로부터 배춧잎 한 장도 허투루 버리질 않았답니다. 시래기국 끓이는데 이만한 게 없거든요. 옛날 어른 스님들께서는 이렇게 요리를 하려면 삶아야 되거든요. 질기니까. 그럼 그 삶은 물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세수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손을 씻고 이럴 때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햇살과 바람에 말린 시래기. 올겨울에도 스님들의 요긴한 양식이 되어줄 거랍니다. 휘성 스님의 김치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과일이 있습니다. 단맛을 내주는 잘 익은 가을 홍시죠. 그 홍시로서 김치를 숙성하는데 발효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홍시를 많이 넣어서 김장을 담갔어요. 절집에서는 냉장고가 귀하던 시절 쿰쿰한 냄새를 잡기 위해 넣었던 홍시. 제피를 음식에 넣어서 먹을 때는 구충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치의 시원한 맛을 내주는 바다 해초 청각. 금방 쉬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 효과도 있었답니다. 속쇠와 달리 젓갈이나 마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찰 김치는 어떤 맛이 날까요? 선생님 양념 한번 간 좀 보세요. 아 예. 어때요? 아, 손님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뭐 젓갈도 안 들어갔는데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이게 마늘도 안 들어갔는데도 너무 담백하고 깔끔하고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맛있어요. 절집 김장에는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간이 맞아요. 좀 싱거운가? 약간 싱거운 것 같아요. 아, 싱거운 거예요. 소금을 조금 더 넣을까요? 네. 아, 상큼하게 그래도 맛있다. 주지 스님의 입맛도 통과했으니 지금부터는 절인 배추에 김장 양념을 맛있게 버무릴 차례. 맵고 짠 자극적인 맛이 아닌 사찰 음식 특유의 담백하고 시원한 김장 김치 완성입니다. 김치 담그는 날이면 꼭 한 그릇 생각나는 음식이 사찰에선 따로 있다는데요. 아, 김장하는 날은 절에서는 별식으로 호박 범벅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불 지피고 계시네요. 속세에서는 김장날 빠질 수 없는 것이 고기 보쌈이라지만 사찰에서는 팥을 듬뿍 넣고 늙은 호박 범벅을 즐겨 먹는답니다. 범벅 요리는 꼭 장작불 아궁이 가마솥에서 끓여야 그 맛이 난다죠. 옛날에는 밥을 할 때 대중이 300명씩 먹잖아요. 그러면 이런 나무를 한 단씩 굵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갖고 밥을, 그래도 밥을 잘 하지. 태우면 안 되니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불을 조절하는 게 그것도 일종의 수행이죠.
왜냐하면 밥을 태우면 대중이 굶어야 되니까. 그래서 늘 신경을 곤두 세우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스님에게는 아궁이에서 밥 짓는 것도 수행의 시간. 출가를 앞둔 행자 시절에는 밥 짓는 건 물론 반찬 만드는 채공, 국 끓이는 갱도의 소임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긴 시간이 있었답니다. 수백 포기 김치를 담그느라 허리 한번 펼 새 없었던 김장날. 국물도 없고 이러면요. 뜨끈한 호박 범벅 한 그릇 먹을 생각에 마음 설레고 기운이 나기도 했답니다. 된 것 같는데. 어, 잘 됐네. 예. 예,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지. 스님들에게는 그리움과 추억의 맛입니다. 행자 시절에 막 힘들게 고생하고 휴식할 때 먹던 그 맛. 밥 먹을 때도 항상 한 생각을 하고 밥을 먹어. 밥 먹는 이놈이 먹은 거 그 생각을 하고. 이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앞에 오게 됐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소박한 한 그릇으로도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의 마음이 우러납니다. 정말로 몰랐네. 같은 스승 아래서 자매처럼 지내온 혜성 스님과 영현 스님. 금방인 것 같아. 30년이라니. 어, 금방이야. 네. 짠하는 마음이 있지. 잘 못 해줘가. 잘 해줘야 되는데. 그자. 잘 해주시는. 미안하다. 아, 스님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젊은 시절 출가를 위해 고향인 통영을 떠났다는 영현 스님은 나이 70이 다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옛날에는 여기 네 아이고 절이 하나 있어서 뭐 저기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아. 진짜 그 인연으로 여기로 왔어요. 산다는 건 그저 인생이라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내는 일. 흐르는 시간과 세월에 몸을 맡기니 어느새 내가 바라던 곳으로 와 있더랍니다. 그 세월의 힘이 데려다준 인연이 바로 지금의 광덕사죠. 공양간에서는 혜성 스님의 손이 분주합니다. 길을 나서기 전 영현 스님을 위해 소박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으시다고요? 어른을 대접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따뜻한 한 그릇에 정을 나눈다, 정을 대접해드린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 절 밖에서는 사찰 음식이 건강식으로 주목받는다지만 스님에겐 그리 거창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레시피보다 먹는 일을 생각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것이 사찰 음식의 기본. 통영이 고향인 영현 스님에게 해초 비빔밥 한 그릇은 고향의 맛이요, 추억의 음식입니다. 맛있네. 맛있고. 제가 처음에 절에 왔을 때 스님 이거 해주신 기억이 나요. 근데 스님이 해주신 것처럼 비슷한 맛을 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맛이 나요. 참 맛있네. 혜성 스님 해놓은 게 더 맛있다. 스님들은 마음을 다해 만들어 먹는 한 끼 식사에 위로를 나누고 정을 나눕니다.
알아줄 수는 없지만 모처럼 이렇게 같이 둘이서 먹으니까 더 맛이 좋아요. 또 스님이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또 보람도 있고 또 스님이 또 드시고 건강하시면 저도 보람 있고 좋죠. 기나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동력이자 에너지가 되는 산사의 밥상. 스님에게는 입보다 마음으로 먼저 먹는 마음의 밥상입니다. 단지 그냥 밥을 한 끼 먹는다는 게 아니라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더 힘내서 열심히 정진하자는 암묵적인 어떤 서로의 위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님들의 절밥 한 그릇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복을 짓는 일. 많은 이들이 소박한 산사의 밥상에서 큰 울림을 얻는 이유일 겁니다.